안녕하십니까. 안세현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스토리텔링 시간으로 이순신 장군의 독특한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시는 여러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는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느꼈듯이 아주 자유로운 아버지 같은 덕장 이미지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 난중일기 기록을 보면요, 장군께서는 아주 냉혹하고 모든 것을 법대로 하시는 장군이었습니다. 첫째, 장군께서 못잡으신 게 직무태만입니다. 이 병선 수리를 게을리한 군관은 그냥 곤장을 때렸습니다. 우리 말하면 구축함 수리를 게을리한 해군 장교를 그냥 곤장을 때린 겁니다. 두 번째, 난중일기로 보면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박몽선이라는 수군 병사가 동네 개를 잡아먹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군인들이 동네 개 잡아먹었나 봅니다. 그런데 처벌이 곤장 80대입니다. 곤장 80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제가 곤장을 맞아봤습니다. 70년, 요새는 절대로 그러지 않지만 70년대 해병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야구방 매일 엉덩이를 때리는데, 건강한 20대 초반 청년이 서너 대 맞으면 쭉 뻗어버립니다. 근데 이 박몽세라는 그 수군 병사는 개 한 마리 잡아먹고 곤장 80대 맞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 두 번째, 곤장하고 이 싱가포르하고 엮인 재밌는 얘기가 있죠. 이 오래전 얘기지만 마이클 페일이라는 미국 18살 청년이 이 싱가포르에 사는데 이 자동차에다 막 페인트 칠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 가보면 지하철에 막 페인트 낙서 많지 않습니까? 그 미국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선진국인데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더 문화 선진국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경찰에 잡혔거든요. 무려 50대 자동차 페인트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형벌은 곤장 6대. 뉴욕타임스하고 미국 언론이 난리 났죠. 이런 잔인한 형벌이 어딨냐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 수상, 류강렬 수상이 뭐랬냐면, 싱가포르 땅에서 싱가포르 법을 어겼으면 국적을 분명하고 아무리 아메리칸이라도 법대로 해라. 그리고 곤장을 쳤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냈는데 체면은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장 6대를 4대로 좀 면해줬답니다. 두 번째, 이순신 장군께서 못 참으시는 거는, 장군께서 못 참으면 부정부패입니다. 특히 회계 부정. 그 각골의 회계감사에 그 11명이 지방관리, 그러니까 생님은 그 지금 아전 같은 지방관리가 부정을 한 게 발견된 거예요. 처벌이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처형, 총살령입니다. 나장임은 지금 대위급으로 중대장급인데 뇌물을 받고 도망병을 묵인해줬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장을 부릅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처형, 총살령입니다. 이 정도로 병성관리를 게을리하면 곤장했지만 부정부패는 그냥 처형이고 엄격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군께서 못 참으신 건 전쟁에서 비겁한 거 못 참으십니다. 우리 명량해전 영화에 보면은 막 공포에 막 떨는 수군 병사 있지 않습니까? 막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이순신 장군께서, 야 병사야, 나하고 같이 힘을 합쳐 싸우자, 나를 따르라, 그게 격려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는 한 칼에 베지 않습니까? 이거 시나리오 작가만 만든 픽션 아닙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명량해전 영화를 보면은 판옥선 12척 갖고 130척의 외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1번 판옥선에 탄 장군함이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나머지 11척 판옥선이 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께서 저 화면에 보시는 그 독종기를 흔들면서 2번 판옥선에 앉은 제주현령 안위에게, 안위야, 너 싸우다 죽을래? 내 칼에 죽을래?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충년사에 가서 독종기 내용을 보니까 범군 임적, 모든 군사와 적하고 대치할 때 불용명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처형한다라고 딱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럴 때 안위는 확률을 계산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20병 싸우면서 이순신 장군과 같이 싸우면 다 이겼어요. 근데 장군님의 평소에 엄격함을 볼 때는 이건 명령 불복종하다 그냥 가겠거든요.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싸우자 그래갖고 그냥 적진에 뛰어들고 3번 판옥선, 4번 판옥선, 5번 판옥선 뛰어들어갖고 위대한 판옥선 12척 갖고 130척의 외적을 묻히는 위대한 명량해전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순신 장군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아, 장군님, 아, 이렇게 병사들이 스스로 따르게 하고 좀 격려해주고 그러지, 이렇게 그렇게 막 냉정하고 냉혹하게 병사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마 장군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안 교수, 그
잔인한 외족하고 싸우는 게 무슨 동네 애들 칼싸움 하는 거냐? 그, 이, 전쟁이 나가면은 병사들이 죽지 살기로 싸워야지 외적하고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난 한 가지 안 겼어. 오늘 내가 너무 법대라고 냉혹한 것만 이야기했는데, 임진왜란 기록을 보면 내가 120회는 이렇게 처벌하고 막 징계하고 그랬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인 140회는 내가 병사들을 격려해주고, 포상해주고, 회식해주고 그랬어. 안 교수 그 이야기 한번 해드려. 맞습니다. 이 전쟁이 나간 장군은 이 부하들을 통해서라면 stick and carrot, 당근과 채찍을 써야 됩니다. 오늘 저는 장군님의 엄격한 채찍 이야기만 했는데 다음 시간에 장군님의 독특한 사기 진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십시오.